직업 상담사 2급, 실업률 구하기, 엘리두드의 내 맘대로 외우기,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일부러 실업률 구하기를 실업률만 따로 계산하기 문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잘 나오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실업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주어지는 조건이잖아요.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자,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곱하기 100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퍼센트로 구하는 문제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조건 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자, 15세 이상 인구 알려줬잖아요.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알려준 값에,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를 X로 놓고, 14,716,000명을 비경제활동 인구로 넣으면 구할 수 있죠. 그럼 X 값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실업자 수는? 그렇죠.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11,021,000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실업률 구할 수 있겠네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21,270,000명에 11,021,000명 곱하기 100을 하면 값이 나오죠. 5.2703점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뒤에는 소수점 두 자짜리까지만 만들면 되니까 5.27%이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률을 구하시오만 했으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